이제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. 되게 스무스하게 편하게 나가는 느낌이고요. 일단 이 저음 쪽에 배음이 상당히 좋거든요. 울림 자체가 손가락의 그 진동이 잘 전달이 될 정도로 악기가 되게 잘 울고 있어요. 이 음역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우에벨 브랜드의 전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음역 라, 이 라 소리가 뒤집어지지가 않아요. 이런 부분들이 연주하기가 편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야마하에서 이 우에벨로 넘어온 거거든요. 제니트 모델을 전에 그 블로그에서 리뷰했을 때 느낀 게 이음역 라, 요 라 그리고 뒤에 거 큐키 오키 같이 누르는 이 C플랫 이 음들에 대해서 보통 여기서도 이제 약간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니트 모델에서는 그게 걸리는 게 없이 그냥 호흡이 쭉 빠져나왔었거든요. 이 악기도 그런지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. 오, 이 악기도 그 라하고 C플랫이 우리가 그냥 오픈 솔 불듯이 되게 편하게 훅 빠져나오거든요. 와, 뭐 제니트까지 안 가도 이 슈페리어 모파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연주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요. 야,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어떤 점이냐면은 호흡이 이렇게 쫙 빠져나갔을 때 이렇게 펑퍼짐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악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필터링 해주다시피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딱 포커싱 있게 중심 있게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. 슈페리어도 소리가 이렇게 퍼지는 편은 아니고 소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그것보다 조금 더 손쉽게 연주했을 때 음색이 딱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요. 이 우에벨 슈페리어 요 악기하고 모파인 모델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요. 지금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제가 호흡에 양이나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이고 심지어 이거 스노우 뮤직에서 다 키밸런스를 다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서 오는 차이가 있네요.
약간 음색이 어둡고 호흡 조절이 이렇게 입안에서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. 상대적으로 말이죠. 이것도 호흡이 굉장히 잘 나가는 세팅으로 제가 주문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그대로 세팅이 나온 채로 불었을 때 차이가 벌써 있네요. 이 악기를 세팅을 제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아마 호흡이 더 쉽게 빠져나올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어둡고 좀 무겁게 들리네요. 이제 호흡이 수월하게 나가다 보니까 음색 조절도 훨씬 더 수월하게 되고요.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음색이 따뜻한 느낌도 있으면서 호흡을 조금 더 실어줬을 때는 선명하고 이음역에서 이쁜 소리가 올라오네요. 제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길들여진 토스카의 느낌이 나는데 토스카보다는 소리가 더 이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음색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이 호흡이 조금 더 수월하고 수월하다 보니까 악기의 고음점 컨트롤도 훨씬 더 유연하게 잘 받아주고 그런 장점이 있는 악기 같아요. 나무 결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그런지 이게 재질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악기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. 이 악기의 가격은요 저도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토스카 정도의 가격이 될 거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. 토스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악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. 호흡 부분이나 이제 토스카는 제가 악기를 썼을 때 길들이는데 제가 연주를 하면서도 길들였는데 한 1년 가까이는 길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이 이렇게 다 받아주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하지만 그 저항에서 오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토스카만의 소리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아마추어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쉽게 악기를 불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려 이 우에베 슈페리어 모파인 모델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쁜 소리로 악기를 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아마추어 분들이 그 토스카를 사셔가지고 간혹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특히나 이제 페스티벌을 쓰셨다가 토스카로 넘어오시는 분들. 왜냐하면 페스티벌이라는 그 악기 자체가 호흡이 되게 쑥쑥 잘 빠지는 악기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토스카 신품을 사셨을 때는 호흡의 저항감이 느껴지시니까 불기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호흡이 쉽게 빠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몸에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럴 여지가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연주자마다 그 연주를 하는 스타일의 차이는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아마추어 분들께서 이 악기를 구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호흡이 편한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권하고 그렇게 부셔야지 몸에 부담이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호흡에 대한 관점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을 썼는데 아직 나무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. 보통 이제 그 5년쯤 어떤 클라리넷이든 이제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5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악기가 제일 소리가 잘 나는 그런 시기를 이제 내리막 곡선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요.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막다뤘다기보다는 이제 뮤지컬에서 연주하는 현장 자체가 너무 춥거나 습하거나 이제 온도 차이가 심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. 그런 경우 때문에 나무가 좀 상하긴 했으나 아직도 소리가 잘 나는 악기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우에베 슈페리어 모파인 같은 경우에 지금 더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악기인데 이 악기로 연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오래 좋은 소리로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은 이 악기 소리가 어떠신가요? 우에베 슈페리어 모파인 모델과 흑단 모델 좀 비교에 도움이 되셨나요?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정보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클라리넷 레슨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